머리 넘길까? 말까? 아 넘길까? 아 아니야 그냥 턱살 가리자 가려야 돼 가려야 돼 아니야 단정하게 넘겨야겠어 안녕하십니까? 하 너무 딱딱해 안녕하십니까? 이건 너무 변태 같잖아 안녕하십니까? 아 이건 너무 경망스러워 한줄 씨 들어오세요 아 어떡해 자기소개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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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끝났다 아니 그때 이걸 말했어야지 알바 경력이 최대 강점인데 이걸 안 말하면 어떡해 이럴 수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겠다는 소리야 없으니까 명목을 빈다는 소리야 나보고 웃었는데 뭐였지? 비웃은 건가? 너 따위가 우리 회사에 왜 지어냈냐? 뭔가? 아니야 갑자기 웃긴 생각난 걸 거야 아 알바 경험을 말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갑자기 화가 내가 결혼하는 입사랑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결혼한 애까지 순풍순풍 날 거라고 하면 나 떨어뜨렸을 거야? 독신주의도 아닌데 독신주의라고 대답했네 아 알바 경험 왜 말 안 했냐 그러고 보니 나한테는 질문 진짜 안 했잖아 나 파워 병풍이었던가? 마지막 발언 왜 이렇게 바보같이 한 거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뭐야 내 동자가 있었던 거야? 알바 경험 말했어야 하는데 비웃은 건가? 떨어지게 난 멍청한 멍청, 청이야 청이야 그래 시키니 남자 발 아프다 괜찮아 오늘을 교훈 삼아 다음 면접을 잘 보면 되지 알바 경험은 진짜 말했어야 되는데 됐어